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갈대숲이 많은 이 지역을 탐방을 하러 왔습니다. 과연 이 갈대 지역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족대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수초 지역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초 지역이구나. 역시 수초 지역이 엄청 많아. 피랑이 쪽으로 보이죠? 어, 이거 봐요. 한 번에 이만큼 잡았어. 자. 자, 피라미. 오, 놓을게요. 말개리. 어, 말개리. 이거 말개리예요. 나머지 새끼인데, 붕어 종류는 안 잡혔네. 아, 붕어 종류는 없어. 이쪽에서 풀어줄게요. 새끼가 보이니까. 붕어, 붕어, 붕어. 붕어 가자. 볼게요. 어이 새끼들 봐. 어, 똥고기다, 똥고기. 똥고기 맞죠, 아빠? 오래무지. 오래무지? 똥고기다, 똥고기. 똥고기.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를 똥고기라고 해요, 똥고기. 어, 우리 똥고기. 모래 지역에서 많이 삽니다. 네, 들어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오, 여기 있다. 어, 모래무지네, 모래무지. 모래무지예요, 모래무지. 매자는 매자. 아, 매자예요? 어, 돌맞아. 매자예요, 매자. 어. 매자. 자, 풀어주도록 할게요. 들어볼게요. 붕어? 아, 진짜. 피라미. 다 피라미 종류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곳에 꽤 모여있네요. 풀어줄게요. 많이 들어왔어. 좀더 이거 엄청 잡혔다. 와. 자, 얼음 묻혀보고. 와, 새끼 물고기 엄청 많죠. 여기. 오. 사이 씨알이 좀 작아서, 어. 얼음 사이에 이렇게 많아서, 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는 안 보입니다. 같은 집가다 이 붕어 먹을게. 새끼 물고기 봐. 여기도 이거 봐요, 새끼 물고기.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숲을 지나오는 중에 고라니 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게 고라니 똥이에요. 여기 한번 붙여주세요. 어, 이게 고라니 똥입니다. 이 고라니들이 이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풀을 뜯기 위해서 강 쪽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돌아다들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죠. 계속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갈대숲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일단 피라미 종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흙이 많기 때문에 매자, 뭐 똥고기 뭐 이런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요. 말개리도 종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갈대에 전체적으로 다 숨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종대를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 붕어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잡을 때는 붕어를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은 다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오늘 잡은 물고기입니다. 작은 거 살려주고 큰 물고기만 담았거든요. 그렇게 한 요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큰 사이즈예요.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여름에 만나요. 자, 여름에 만나요. 잘 가.